안녕하세요. 전원시대 강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방해받지 않는 자연 속 공간, 넓은 텃밭, 넓지도 작지도 않은 주택이 있는 이곳은 강산면 세월리입니다. 우리 집 입지부터 설명드리면요. 남양평 IC 차량 17분 소요됩니다. 강산생활권, 읍생활권까지도 차량 1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. 기본 정보 말씀드리면요. 토지 면적 265평입니다. 건평은 20평이고요. 개별 지하수, LPG 보일러, 정화조 이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집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으로 싹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. 시내권에서 가까우면서도요.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주차는 요 앞쪽에 두 대에서 세 대가량 주차 가능하고요. 토지는 2단 구조입니다. 정원, 잔디 깔려있는 곳과 바로 밑에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주인분께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.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. 2017년도 건축된 주택인데 거의 새 집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고요. 우리 집은 거실 기준 주 방향은 남향입니다. 건축 구조는 ALC 구조이고요. 단층 주택입니다. 풀 관리 용이하게끔 이렇게 뒤쪽은 화쇄석으로 싹 깔아 놓으셨고요. 주택 앞쪽으로는 유실수하고 조경수로 마무리하셨어요. 한단 아래 우리 집 밭이에요. 굉장히 널찍합니다. 심고 싶으신 거,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작물도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되시고요. 우리 집 경계에는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곳입니다.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집 방이 두 개이고요. 욕실 두 개 있습니다. 우리 집 세탁실 겸 다용도실, 보일러실입니다. 층고를 높게 뽑으셔가지고요. 거실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보이고요. 일자 형태의 주방도 널찍합니다. 우리 집 작은 방이에요. 아담한 작은 방 있고요. 자, 공용 화장실입니다. 지금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곳입니다. 붙박이장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옆쪽에 부부 욕실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. 저희는 전원시대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